집이 좋아. 와, 주차까지 완벽하다. 이러면 산다 얘는. 어, 죽겠다 이러다. 어, 저 밑에까지 지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근처에 비행기 있나 한번 보죠. 이것도 할 수 있나? 이러면 어떻게 되지? 이래도 절대 안 멈추겠지? 기차는? 와, 이거 안 멈추네. 저기 연결했는데 멈추질 않아. 어, 어. 내가 직접 그냥 비행기를 옆에다 소환해버려. 날라다니는 거 해봐야지. 개꿀잼인데. 아, 저 자꾸 헷갈리네. 와, 자, 이런데 사람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바로 제가 데려가거든요. 어, 저기 동물이. 아, 정말 아깝습니다. 됐나? 자, 지금 근처에 비행기들이 많이 지나가는 흔적들이 나오고 있어요. 확실히 이 근처는 비행기들을 많이 좀 볼 수 있는 지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잠깐만. 열심히 여기서 동물이 헤엄을 치고 있네. 갱단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아주머니? 자, 같이 둘 다 데리고 옵시다. 비행기 있을 법한데. 비행기를 내가 직접 소환해보자. 여기에서도 있긴 있을거야. 페인트 랜덤은 이건 아니고. 어어어 잠깐만. 어어어어어어어 잠깐만. 야야, 소환하면 안되겠어. 어, 야야, 망했어 망했어. 어, 슈퍼 점프. 어, 우와, 야, 벌써 저만큼 갔어. 야! 야! 어! 어, 왔다. 와. 됐어. 야, 소환하면 안 되겠는데? 소환하면 안 되겠어. 어. 아니면 이렇게 되돌아서 소환을 하면 괜찮을 수도 있어. 자, 여기서 하나 소환. 아, 이거네. 어, 야, 이거를 이제부터 하나씩 봅시다. 아무거나. 어, 좋아. 야, 그래, 이런 거를 이렇게 딱 이어주고. 어, 좋아서 이제 서서히 마음에 드는 것들이 나오고 있어. 이런 거 아니야. 푸르마? 아, 이거 자동차구나. 잠깐만. 자, 제스터라는 자동차가 있나요? 어, 이거 아니고. 몬스터. 여기서 안 된다. 자, 지금 마지막으로 비행기를 한번 여기다 한번 달아보려고 하는데, 비행기를 한번 여기 나가면 소환을 해봅시다.
왜 이렇게 멀어? 절로 나가면 이제 비행기를 소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됐어. 그냥 아무거나 다 소환해버려. 아무거나 그냥 하나 얻어 걸려라 그냥. 어 뭐야 이거. 어 뭐야. 와 디지몽 세계로 가자.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나. 아니 미친. 기차가 사라졌습니다. 리셋했다 보면 되겠어요. 아, 딱 진짜 비행기 한번 달아보고 싶었는데. 자, 아쉽게도 비행기는 달지 못했네요. 하지만 이렇게 경찰들은 타고 다닐 수 있죠. 자 이렇게 말이죠. 와라 나의 포켓몬. 자 역시 GT 경찰들이 아주 잔인하고 잘 따라오죠. 자 경찰차 나간다 비켜라. 이러고 있으면 순간 별이 곧 있으면 다섯 개 다 될 것 같아. 미친. 어 좋아. 여기 있는 사람들을 주변의 경찰들한테 달아줍시다. 같이 양심을 같이 나눠가는 거죠. 이거 봐. 어, 야, 저, 야, 와, 이거 뭔 괴력이냐? 사람이 이만큼 끈 거야. 추가로는 안 붙네. 내 자동차에 붙일 수가 없다. 자 이렇게 된 이상 경찰이 자멸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 녀석을 찍고 이걸 찍는 거죠. 그리고 역시나 헬기를 찍고 여기서도 헬기를 찍죠. 모든 자동차에다 헬기를 다 찍겠습니다. 헬기를 절대 살려두지 않겠어. 자 과연 저 헬기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과연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까. 어 잠깐 운전사를 죽였어 지금 실수로. 어, 아직 안 죽었나보다. 다행이다. 어, 다행이다. 자 과연 이 헬기는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 왕키 곱키 트리플 악셀. 트리플 악셀.
거의 김연아. 야, 이래도 멀쩡해? 안 되겠다. 자체적으로 내가 떨어뜨려 줘야 되겠어. 잘 가라. 자, 그리고 이 친구한테 이걸 붙이는 거야. 그럼 나 연결이 되겠지. 어어 뭐야. 야, 이건 지린다. 이거 좀 지리게 붙였다 이거는. 이건 정말 지리게 붙였다. 아니야. 이러면 두 개 붙은 건가? 크지야! 어우, 4성 됐다. 기네 자세. 아우, 야, 자세 좀 멋있어. 어, 그래도 기내식 왔습니다. 자, 우리 기장한테 드리는 기내식이에요. 자, 해산물 바닥에 바다 밑에 놔뒀으니까 얼른 가서 드세요. 비행기를 오늘 정차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전하게 우리 승객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시켜야겠어요. 자, 그런 다음에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자, 내려갑시다. 자, 이쯤에서 바퀴를 내려주고. 자, 저희 마문 항공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현재 저희 마문항공은 이륙, 상륙, 착륙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승객들은 안전벨트를 꽉 매시기 바랍니다. 자, 긴급 착륙하니까요. 됐어! 어, 깔끔해. 자, 세워야 돼. 아, 지렸다. 어머, 뭐야? 이게 저거랑 이어졌네? 와, 잠깐만, 오히려 날 끌어가는데, 제가. 야, 오히려 제가 날 끌어가, 야. 아니야, 잠깐만, 야. 안전하게 착진했는데, 야. 아니, 안전하게 착진했는데, 날 끌어가면 어떡해. 어? 야, 잠깐만,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야, 어떡하지? 자, 내리자. 자, 여기 있는 애들을
저기에 걸어. 아니 안 걸린다 이거. 자, 자동차를 저기 딱 대야 되는데. 아, 저 이게 안 잡힌다 이게. 야, 근데 저기도 진짜 쟤도 지금 개 난감할 듯. 오, 됐어. 가라! 오, 개꿀잼. 오, 잠깐만. 오, 미친. 사람 한 명 때문에 저렇게 된단 말이야? 사람 한 명 때문에 추락한단 말이야? 사람 한 명 때문에 추락한단 말이야? 야, 바다로 추락했어. 어떻게? 아이고. 그래, 다행히 이 비행기는 살았네요. 저 때문입니다. 자, 저희 비행기는 착륙을 하자마자 다시 이륙을 하겠습니다. 자, 많은 우리 이용객분들께서는, 승객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다 휴가를 즐기실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자. 비행기 쿨레 사람을 넣어버린 이런 잔인하신 분을 만나 못해. 이미 멈춰있는 넣어서 뭐해. 자, 저희 남은 항공은 바로 이륙합니다. 자, 바퀴 집어넣습니다. 어, 뭐야, 못 떠. 야, 못 떠. 못 떠. 어, 뜨질 못해. 추진이 안 나. 아, 엔진이 고장났네. 아, 엔진이 과열됐어. 엔진이 과열돼버렸네. 얘네들이 매달아가지고 엔진하에 과열이 됐어. 아, 이게 안 되네. 이거 봐, 이거 봐. 꼬리 이건 이건 조정이 돼. 이거 뒤에는 조정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 녀석을 붙입시다. 저걸 타죠. 근데 고쳐도 어차피 고장나는 거야. 저, 자, 이걸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살던 죽던 마지막이. 오. 자, 가자! 와, 지려, 야! 오, 야, 오! 요! 됐어. 와, 지린다. 3인칭 화면 뭐야? 관전 모드 뭐야? 와, 야, 이거 조정 개 힘들어. 조정 개 힘들어 지금. 어디 갔지? 와, 걔네들 다 없어졌나봐. 3인칭 하면 아니야? 아, 야, 이거 지금 알았네. 아, 끝내주네. 아까 저걸 이거 딱 하면서 봤었어야 됐네.
이게 또 시점이 다 다르잖아 이게 개꿀인데. 비행기 박아보고 싶다. 안 돼. VD는 아니야, 여러분들. 개념 없는 짓 하지 마세요. 아무리 여러분들 게임이어도 그런 말 자체를 하는 거 아니야. 우린 유튜브하고 방송은 하긴 하지만 개념까지 버려선 안 돼. 아무리 그 영상과 조회수를 위해서 그렇진 않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V1리 드립은 진짜 하지 맙시다. 아, 없나? 어, 잠깐만. 야! 아, 어디지? 어, 게이드. 야, 게이드. 야, 저거라도 한번 해 보자. 저걸 한번 충돌하겠습니다. 어떻게 돼? 과연 둘 다 살까? 하나는 죽겠지? 나. 어, 야, 근데 굉장히 운전 힘들다. 됐다, 됐다. 아니야. 그렇지! 나이스! 긴급 탈출했지, 나에게는 말이야. 멍청한 친구들. 자, 저기다. 아, 힘들다. 아, 올라가기 힘드네. 됐어요. 됐어. 여기 들어가지나? 1인칭 모델은 좀 별로걸? 어, 뭐야. 어설퍼서 더 웃겨. 게임이 어설퍼서 더 웃겨. 야! 자, 오늘 조바문의 GTA 모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양한 GTA 5 모드 영상 꾸준히 올려드릴 거고요. 한 영상을 100개에서 약 150개 정도를 찍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 조마문을 구독하시면 맨 위에 GT5 모드가 있으니까 많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헐크 모드 그리고 아이언맨 모드. 거의 헐크 모드는 헐크로 나이트클럽까지 간 정말 재밌는 컨텐츠를 많이 했으니까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 구독하기 꼭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200명씩 엔딩편도 꼭 눌러주시고 1편 특히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1편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유튜브가 많이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으로 유튜브를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